2023년 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은 여기가 국회의사당이시듯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우리 영어로는 peace라고 그러는데 평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peace. 이것은 힘으로 얻는 로마의 팍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가정도 사회도 정치도 군사도 힘으로 그래서 로마의 힘 세계를 정복한 군대의 힘 뭐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이런 힘이 주는 피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스는 참 평화는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또 무너지고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평화가 있는데 이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교회가 사용하는 흔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스가 아니고 피스의 왕이 아니십니다. 샬롬의 왕이십니다.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대가를 지불하다. 그래서 샬롬은 위에서 오는 평화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예요. 인간의 평화가 왜 원래 인간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평화가 깨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값이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우리의 샬롬을 뺏어간 거예요. 마음에도 평화가 없고 샬롬이 없습니다. 삶에도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샬롬은 위에서 오는 건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이 대가를 죄의 값으로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아멘. 그럼 뭐 10년 징역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평생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도 있듯이 우리 인간의 죄는 똑같아요. 다 사형이에요. 이 죄의 값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집행유예도 없어요. 1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세상에서는 이 대가를 지불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은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왜? 인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샬롬을 잃어버리고 다 샬롬이 없는 거예요. 왕궁에도 샬롬이 없어요. 이 세상 샬롬이 있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자기 몸을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이미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 제가 대신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밖으로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신 생애에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흥정하는 게 있습니다. 너 누구 찾느냐? 예수 찾는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그 군인들이 다 그 둘러서 있는 그 군인들 앞에 나다라고 하는 걸 보고
군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 놀라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다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조건만 거는 거예요. 그러나 너나 잡아가는 대신 내 제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육체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노타치 하게 하십니다. 얘들 손대지 마라. 그 대신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걸 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왕은 영원히 세상의 왕과 같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 주님이 다스리는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가 거하는 모든 곳에는 산에서도 혼자 있어도 샬롬이 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샬롬이 있고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세상은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더 큰 힘에 의해서 챔피언 벨트는 빼앗기지만은 하나님 주신 샬롬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교회 오면 샬롬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잠이 잘 오는 것도 샬롬이니까. 다른 데 가면 국회에서도 이래 보면 졸리는 분들이 많고 이 좋은 곳에 오셔서 이렇게 졸리는 걸 보면 아 상당히 저 교인들이신가 봐. 샬롬이 있어야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오늘 제일 큰 문제가 잠이 지금 안 오는 것이 얼마나 잠을 못 자는 국민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이 사회의 모든 안전망이 어느 때보다도 빈틈없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 샬롬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아시는 말씀이고 저는 국회 개원국회 그때는 뭐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100명 150명이 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개원국회를 제가 몇 번 예배를 드린 인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국회는 뭐 4년마다 한 번 오는데도 몇 번 했었는데 오늘 저는 조금 이 본문 말씀은 뭐 충분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란을 다녀왔어요. 이채익 장로님, 김희철 장로님, 국가조찬기도회 두 분이 여야 계시고 이렇게 같이 잘 협조하시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이란을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전체적인 국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발전의 메시지를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세계 5대 인류 역사 5대 제국이 있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물론 몽골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세계적인 큰 국가들이 있지만 제국이라는 말은 이 다섯 개 나라만 사용합니다. 제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다 점령해요. 그런 나라가 이제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다 일찍이 끝나고 인류 역사에 그렇게 공헌하여 남은 이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역사적으로 끼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 배워보신 대로. 그러나 페르시아, 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한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는 인류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페르시아의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 가는 것이 국내에서 뭐 몇 달 준비해도 이게 허가가 잘 안 나가지고 마침 독일 대통령궁에 그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서 다시 이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첫째인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레스는 저 고레스 무덤입니다. 그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창설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페르시아 고레스, 헬라 알렉산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는 즉위하던 즉시 왕이 되던, 그래 에스라엘 1장에 나오는 왕이 되던 그 원년 취임식 끝나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킵니다. 해방시킨 것이 이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이 되었지만은 몇백 년 지나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전쟁을 이기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페르시아를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이방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된 이 원인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에게 계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갔다가 세계 역사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듯이 난데없이 고레스가 나와가지고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그 예언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얼마나 거대한 왕국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수많은 금은 성전 기명들 다 가져가게 하고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경비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짓는 모든 경비는 내가 다 대주겠다. 돌아가서 성전을 빨리 지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도 예수 믿고 집사돼가지고 얼마든지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걸 보십시오. 난데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레스의 무덤에 대해서 오늘 뭐 정말 실질적으로 국회에 계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귀하신 분들이시니까 무덤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페르시아도 역사는 오래 갔지만은 페르시아도 영원한 나라는 될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에서 페르시아는 또다시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본인이 말을 타고 모든 정복지를 다 다니는 것입니다. 첫째가 누구냐? 이 페르시아를 수도를 정복하는 여기 와서 이제 뭐 왕족 다 없애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까지 옵니다. 이 무덤에 고레스의 무덤에 와서 세계의 이 위대한 지도자들 무덤이 남아있는 건 지금 고레스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로 고레스가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여기 왔는데 무덤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나는 세계를 정복한 세계 최대의 황제 고레스다. 내가 여기 누워있는데 언젠가는 누구가 나에게 와서 내 무덤을 해치려고 올 것이다. 분명한 것은 너도 언젠가는 나와 같이 눕게 될 것이다. 이걸 무덤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안 믿는 사람인데도 성경적인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가서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고 고레스도 무덤에 가는데 무덤에 안 갈 자가 누가 있느냐. 세계 127도를 정복한 고레스도 가는데 내가 여기 누워있는데
그래서 내 무덤을 해치지 마라 그렇게 말한 알렉산더가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이 무덤을 해치지 않고 자기의 황제의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에 맞추고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도 헬레니즘이 오늘날까지 세계의 역사에 가장 큰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헬레니즘의 문화나 페르시아의 문화가 연이어서 어떤 문화냐? 관대한 문화, 포용 문화, 이걸 받아들이는 문화, 철학이 있는 거예요. 헬라야 헬라 하면 뭐 소크라테스나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라고 하면 뭐 소크라테스나 고레스 말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간다. 나도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고 무덤으로 간다. 고래서도 간다. 나도 간다. 이 마음만 있으면 가정에도 샬롬이 올 수 있어요. 조금 마음만 넓어지면 다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박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몇 가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크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방크 교회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인을 이제 그 데려다가 유대인하고 지금 페르시아 이란 하면 얼마나 부정적이잖아요. 저는 가보고 놀랐어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그 성경 학계 스가랴 이거 다 배경이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입니다. 이란 면적도 크며 지금도 우리나라 17배예요.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가 이렇게 큰 대국으로 발전한 것은 우수한 민족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그걸 못했어요. 헬라와 이 페르시아는 이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에는 얼마나 손재주가 뛰어나는지 이 뭐 그런 만드는 실력 조각하고 그래서 이란이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카페트 이란 선생님 찬란하게 만듭니다. 뭐 하여튼 만드는 때는 따라갈 수 없는데 방크 교회는 아르메니아인을 데려다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는 거예요. 건축을 한다든지 얼마나 뛰어나느냐 하면 저기 교회 안에 제가 들여다본 곳이 있는데 머리카락에다가 자문서를 씁니다. 현미경 녹음은 시대에 얼마나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확대하는 현미경 가지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못 보는데 그 정도로 옛날에 말이죠. 그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아직까지 지금 이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18,000명입니다. 이란이 이슬람의 시아파의 아주 종주국인데도 기독교 국회의원이 하나 있고요. 유대인 국회의원이 아주 한 명씩 두면서 다양하게 말을 듣는 김장 뭘 썼죠? 예. 이거 좀, 이거 꼭 배웠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거 얼마나. 이 페르시아,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너무 소국으로서 작은 나라의 지리와 지형과 이 어려운 여건에서 지나다 보니 우리 마음까지 너무 좁아졌고 한 번도 세계를 향하여 헤엄쳐본 일이 없고 세계를 향해 나아간 경험이 없는데 지금 경제는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고 문화도 너무 다양한 문화, 스포츠 문화라든지 뭐 드라마 문화라든지 얼마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 정치적인 이 분야에 장면
늦게 활용을 하는 인재.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뭐 끊임없이 권력은 바뀌는데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하는 건 없지만은 그거 하나 가지고 내 고향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더라. 이번에도 장로님 지난주에 44명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40명만 내게 커피도 한번 대접 안 했어요. 너무하잖아요, 사실. 내 고향 아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내 친척 한 명도 아직 세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발전시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원들이 얼마나 은사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영국은 토트넘의 손흥민을 주장으로 맡기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위대한 인재를 데려다가 우리 당에 수장도 맡기고 각 분야별로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는 활용하면. 그래서 적어도 대학교의 이사장을 제가 여러 대학에 했는데 보면요, 꼭 자기 대학 출신만 총장시키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서울대 총장을 연대 총장도 가서 하고 고대 총장도 가서 돼야 될 거 아니냐. 미국에 있는 분도 데려오고 일본은 무슨 하여튼 일본 채해놓고 뭐 어려도 되나. 좀 잘하는 분 데려다가 좀 쓰면 좋지 않느냐. 아르메니아 이 반드 교회에서 이거 이제 제가 두 번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스타르라는 곳에 갔는데, 예, 이 호레스가 나라의 펩사를 설립했지만은 발전시킨 분들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아주 대단히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정책이 그 유명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양쪽에 있고 그 안에 이란이 있거든요. 양쪽에 위에서부터 큰 강이 흘러가는데 그 안에는 사막이고 아주 쓸모없는 땅인데 수로를 개발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강물을 끌어다가 어마어마한 물을 끌어다가 대한민국보다 더 넓은 평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란은 식량이 남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쪼여가지고요. 이란이 핵무기 만드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압력을 해가지고 제가 탄 비행기가 40년 전에 미국에서 가져오고 지금 40년 동안 비행기를 한 대도 못 구입했어요. 이 큰 나라가 그 옛날 40년 전에 비행기를 그대로 그래서 야 미국이 쪼이니까 정말 대단하다. 석유를 세계 두 번째 나는 많이 난 나라인데도 하나 할 수도 없고 미국이 얼마나 모든 면으로 꽉 문을 닫으니까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식량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도 넉넉하게 견뎌나는 것은 이 수로 때문에. 그래서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수백 킬로 거기에서 또 수많은 지류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끊임없이 가고 도시와 도시를 이 물을 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이 교통수단으로 또 삼고. 야, 그래서 2500년 전에 물이 뭐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강물같이 어마어마한 물을 데려다가 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장님 장로님 모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장님 오실 줄 알고 설교 준비 잘 했는데 다 한다고 먼저 오셨다. 하여튼 저 설교는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이게 우리 전산미
의원님도 계시고 또 전주의 의원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가 서로를 이란을 다녀와서 지금 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대전인데 그 이란을 그 페르시아가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을 페르시아를 세운 분이 고레스예요. 성경은 고레스인데 저 사람들이 2500년 전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운하를 만들었다. 저기 저 바위를 뭐 여기 부산까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넓은 이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저기에서 또 몇 곳으로 지류를 만들어가지고 쓸모없는 그 광야 사막의 땅을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란이 미국이 저렇게 쪼여도 양식의 부족함이 없더라. 석유가 많이 나고 양식이 많이 나니까 뭐 목화, 토마토, 과일들이 막 천지백가리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서 야 세계의 물을 관리하는 나라가 다 위대한 나라가 됐는데 왜 대한민국이 앞으로 누가 등장하는 이 국가 이 새로운 시대가 온다면 대한민국이 이 압록강하고 대동강 연결 짓고 대동강하고 한강 연결 짓고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연결 지으면 이게 북쪽에서 한순간에 닿으면 이거 전체가 얼마 안 되는데 조금만 이으면 다 되는데 말이야. 왜 이런 걸 못할까? 중국도 다 얼마나 저 그 운하를 받아주고 중국도 물이 육지에 수백 천 킬로를 흘러가고 다 만드는데 왜 우리만 이걸 못하느냐? 내가 안타까워서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저기 폭포에서 내려오는 거는요 그 곡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걸 전부 폭포를 그 물레방만을 만들어가지고요 수백 톤씩 다 처리해낸 거예요. 다 지어낸 거예요. 완전히 기계화 해가지고요 그 2500년 전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페르시아 하면 안 믿는 나라로 보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 총리로 통치했고요. 몇 대를 총리로 섬긴 분이 다니엘이고 에스더가 왕비로서 그 127도 세계를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개도 총리입니다. 다 이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국가, 세계, 경제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네. 한 명의 다니엘이 그렇게 놀라운 영향을 끼치듯이 우리 국회 우리 장로님 계시고 의장님이 장로님이시고 저는 우리 의장님이 본래 우리 교회 다니셨다가 국회의원 저 때문에 수원 내려갔었어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정말 이 안에 이 국회에서 이 예배 드리고 오늘 틀이 점등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새해는 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여야에 함께 하신대 다 모두 우리 국가조찬 국회조찬 기도회 우리 회장님 모든 분들은 반드시 당선 다시 돼가지고 또 돌아와서 내년에 저를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가장 소망 없는 나라, 길이 없는 나라, 절망에 빠진 가난하고 무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불쌍한 나라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대한민국의 평화를 주심을 샬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큰 영광 받으시되 길이길이 영광 받으시고 국회 조찬 기도회 위에 국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 봉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